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하늘의 지혜가 담긴 잠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분위기이며 경종을 울리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부주의하게 섣불리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경고이며 6절에서 11절까지는 게으른 자들이 개미를 보고 그 지혜를 배우라고 견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은 불량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멸망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1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만 골라하는 가증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는 아 그래 내가 바로 그 섣불리 행동하는 부지한 자구나. 내가 바로 게으른 자요. 내가 바로 악한 마음을 품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발걸음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이건 나랑 관계없고 딱 저 사람 이야기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더 크게 드시나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로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이 본문의 수신자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아들을 일컫는 말이죠. 솔로몬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섣부른 행동을 하는 부주의한 자가 되지 않기를, 게으르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아들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말씀의 원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수신자가 누구인지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접할 때에 저 사람이 들어야겠네 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바로 널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이 부분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라는 마음은 버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지혜를 모두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 부주의하게 섣부르게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선하게 흘리는 것은 청지기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입니다. 주인이 잠시 맡겨주신 것을 개념 없이 지출해 버린다면 그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 누군가는 그 동기가 선한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주의한 청지기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내 이웃의 인생을 보증해 주거나 책임져 줄 능력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보증해 줄 거야. 바로 그 부분이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약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나를 보증해 주는 사람의 그 믿음과 신뢰를 배신할 수 있는 악함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섣부른 판단으로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재물의 손실이라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물질을 선하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설령 내게 주어진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내 이웃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자꾸만 타인의 보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는 그 연약한 형제 자매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켜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독에 빠진 배우자 또는 자녀를 둔 가족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그 영혼을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본질적인 죄의 문제는 덮어버리고 그 죄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느라 분주합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분주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미움과 분노가 쌓입니다. 결국 부부관계의 단절, 부모와 자녀 관계의 단절이라는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을 보증해 주기를 자처하는 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주의하고 섣부른 자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청직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 누구도 내 가족, 내 이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보증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증, 즉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른 자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은 작은 개미에게서 큰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개미들은 누가 감독하지 않아도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한 작업을 부지런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미와 반대되게 아직은 겨울이 오지 않았으니 괜찮다,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그렇게 지내다가는 빈곤함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적게 일한 자가 적은 소득을 거두고 많이 일한 자가 많은 소득을 거둔다 정도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은요, 곧 영적 나태함, 침체기와 연결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게으름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독과 같은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궁정에서 낮잠이나 자면서 영적 나태함에 빠져버린 그 채로 바로 그 순간부터 죄의 열매는 이미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게으름이 지닌 독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간음, 속임, 살인을 저지르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미워하는 행동만 골라하는 가증한 자들의 특징을 기억하여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행동을 골라하는 악을 품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괴롭히고 학대하기를 위해서라면 서로 손짓, 눈짓, 발짓, 그 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끼리 소통합니다. 그렇게 한마음되어 악을 도모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웃과 이웃 사이를 이간질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또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죄한 자의 피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공동체의 분열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도 결국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그리고 직장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연약하고 타락한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생각, 다른 기질, 다른 사상을 갖고 가정, 교회, 사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타락한 육체는 자꾸만 그 다름에 대해서 예민해야 합니다. 또 예민함을 넘어서 나와 다름을 미워하고 나와 다름의 분노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다니는 다른 무리를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당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세요.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으므로 우리가 저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나와
우리와 다른 것들에 대해 여전히 예민함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예민함과 적개심은 미움, 분노를 불러오고 결국 분열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서나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손짓, 발짓, 눈짓을 맞춰가며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 열애 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나와 뜻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실패를 보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피까지도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그 죄악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섣불리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만 골라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자, 이러한 모든 모습이 나에게 존재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복된 인생길로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며 재물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청지기였던 우리의 삶이 주인의 것을 선하게 흘려보내는 복된 청지기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친구 삼아 죄의 열매를 맺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열심 있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분열을 조장하던 나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각각 뜻이 다른 형제 자매 그들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나와 우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악함을 거룩함과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주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일생,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자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들을 정결케 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63회 바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5일 행복축제 주일 교회로 초청할 베스트 태신자를 구역마다 품고 베스트 태신자를 구역에 초대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못하든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의 기간을 힘쓰는 개인과 구역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